안녕하세요. 디플러스 기아 서포터 켈린 김연경입니다. 오늘 2대0으로 깔끔히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었었는데, 약간 솔키를 따여가지고 살짝 기분 좋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약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게 이런 질문을 받을지 모르게 했었었는데, 약간 많이 속상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뭐 어쨌든 제 잘못도 있으니까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약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약간 제가 힘들었을 때 당시에 약간 좋은 말 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, 약간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. 일단, 메타적인 부분에서, 이 챔피언을 할게 되게 적었다고 해야 할까요? 그러니까, 똑같은 탱폰만 서로 만나다 보니까, 구도 되게 쉬운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되돌아봤을 땐 제가 약간 과거에는 그냥 라인전에만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되게 게임적으로 잘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근거리 스포트 많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뭐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. 네. 일단 그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하람이 형이 되게 잘해주는 것도 있고 챙겨주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저도지만 하람이 형이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. 네. 약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었었는데, 뭐 하나 좀 뭐, 달라, 약간 이런 식으로 말 해보겠습니다, 네. 일단 아직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없어가지고, 그러니까 저희가 연패하는 구간이 딱히 없어가지고 잘못 차는 것 같고, 아마 한번 지거나, 아니면 뭐, 연패를 하거나 그럴 때 약간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완할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용용이랑 저랑 되게 말하는 부분도 많아진 것 같고, 되게 운영하기 편해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용용이가 챔피언 숙련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, 그 부분 많이 좋아져서 지금 POG가 1등 된것 같습니다. 네.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,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열심히 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